내 친구들 다들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다 그러는데도 네. 우리 선생님들이 어우 혈관 상태가 좋네요. 저는 아 확실히 아 당뇨의 합병증을 딜레이 시키는구나.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동환 TV의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반호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의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당뇨예요. 요즘 너무 많아졌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그렇죠. 뭐 1,30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 중에 현대인들이 네, 당뇨와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한 수치이긴 네. 한데. 그만큼 이제 많이 많아져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뭐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당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인슐린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춰 주는 그런 물질들이 아무래도 이 당뇨를 이겨내는데 좋은 영양소라고 보고 네. 그게 이제 비타민 D나 크롬 네. 같은 거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네 그런 네. 거를 보는데 네. 또 우리 이왕재 교수님께서는 비타민 네. C에 대해서 아주 네. 특별한 이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오늘 찾아왔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영양소 얘기하면 뭐 크롬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비타민 D 좋다는 거 아는데 네. 비타민 C하고 연결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오늘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 누나들 형들 다 당뇨예요. 저만 당뇨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당뇨가 안 생기는지를 저는 나름대로 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된 이 나이까지 아직 당뇨 없이 오는 걸 보면 네. 아 분명 나는 전문가로서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병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혈당이 높은 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그렇죠. 때 2차적인 병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변화가 오는데 네. 가장 그렇죠. 큰 변화가 혈관이에요. 혈관. 콩팥도 결국은 콩팥이 얼마나 혈관이 많은 장기예요. 그렇죠. 네.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막이 망막 혈관을 보잖아요. 망막 혈관도 망가지고. 암과 선수한테 꼭 맞아요. 가잖아요. 네. 고혈압 당뇨 똑같아요. 그래서 꼭 그분의 망막 혈관이 막혔는가 안 막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 때문에 20, 30대에 혈당이 높았다고 그래서 10년 만에 그렇게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보통 아무리 빨라도 20년. 고혈당을 한 20, 30년 관리 안 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여하를 막론하고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게 첫 번째 치료의 목표예요. 그건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혈당을 무조건 낮추십시오. 운동을 하든 약을 쓰든 뭘 하든지 간 혈당을 낮춰야죠. 덜 먹든지. 네, 네, 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식 먹으면 쫙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당을 온전하게 항상 그 온전한 레벨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어렵죠.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비타민C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사실은 비타민C는 혈관을 지켜주는데 비타민C만 한 게 없는데 아... 그게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거든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문에 옛날에 논문에 보면요. 당뇨 환자들, 혈당이 높은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항산화제 레벨을 재보면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 비타민 E 레벨도 바닥, 비타민 C 레벨도 바닥, 비타민 A 레벨도 바닥. 항산화제 비타민의 레벨이 바닥이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 논문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혈당이 높으면 뭔지 모르지만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 많이 망가진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지금, 망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 그러네요. 거예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근데 그게 활성산소 양이라는 게 무슨 뭐 하루 이틀, 1년, 2년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지나면 충분히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그 네.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혈관 내피 손상과 콜레스테롤 과산화. 이 두 개가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맥경화가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성 동맥경화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혈당이 어차피 100% 조절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산화적 손상이라는 그런
케미컬 프로세스가 우리 몸에서 흙질에서 생기는 생길 수밖에 없어. 네네네.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일을 하는 게 당뇨 환자들이야말로 더 열심히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야, 중요한 더 열심히. 네. 그렇게 하면 혈관 손상이 오는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까지 딜레이 시키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렇죠. 박사님, 그 주변에서 그 당뇨병 앓으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뭐 지속적으로 뭐 비타민C를 드셨을 때? 저는 뭐 내 친구들 다들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다 그러는데도 네. 의사 선생님들이 어우 혈관 상태가 좋네요 많아요. 그리고 네.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그거를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에다가 설탕을 막 몇 개씩 넣어서 당뇨 환자인데 네.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국을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혈당이 뭐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병원에 모시고 왔더니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근데 그래서 뭐 몇 년 못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타민C 드린 10년 이상을 더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 혈관 상태도 전혀 더 나빠지지 않고 저는 사실 우리 아버님이 50대부터 당뇨를 하셨는데 81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뭐 편안하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당뇨 30년을 알았을 때 70대쯤에 우리 병원에서 지금 이 상태면은 1-2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 그 우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을 때 70대 초반에 그러셨는데 그래도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비타민C가 당뇨의 합병증을 딜레이 시키는구나. 네.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네. 얘기고 네.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나 이런 거로 볼 때 네. 혈당 레벨을 비타민C가 사실은 혈당하고는 상호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혈당 잴 때 비타민C를 막창 먹고 재면 혈당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맞아요. 네, 혈당이 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포도당하고 아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C를 잡아낼 수가 있어서 높게 네. 나와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뭐 약을 드시든 그 전문가에게 당뇨 환자를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비타민C를 더 철저히 드시면 그 당뇨 전문가한테 칭찬 많이 들어요. 야 당신은 이상하다. 혈당이 그 조절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혈관 좋으시네 뭐 이래가면서 칭찬 네. 들어요. 네. 포인트는 네. 혈관 건강. 혈관 건강이네요. 네, 네. 혈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열심히 드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요새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C 용량을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거는? 비타민C를 6g 드시라는 게 앞에 뭐라, 최소한이라는 말이 최소한 6g.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최소한 6g. 내가 최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적정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뇨도 없는 나는 왜 12g을 먹을까? 저는 네, 네. 뭐 보니까 이제 어떤 급한 분은 그냥 바로 12g을 먹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2g, 2g, 2g씩 6g 드시다가. 드시다가. 한 1-2년 지나서 3g, 3g, 3g을 올리고. 네. 좀 급한 사람은 그 다음에 4g, 4g.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은 막 6g, 7g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횟수를 늘리는 거는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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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를. 네. 예, 근데 2g씩 나는 6번에서 12g을 먹는다. 난 그건 제일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자신있게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비타민C 혈중 농도를 계속 높게 그렇죠. 유지하는 거는 6번 먹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예, 거듭 얘기하지만 왜 3번 먹으라고 그러냐. 실천을 못해 6번 먹으라고. 아예 실천을 안 해요. 6번 먹으라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냥 3번을 먹으라고 그러는 건데 바람직한 건 양을 늘릴 거면 횟수를 늘려서 양을 늘리라는 얘기를 오케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니멈 최소한 하루에 2, 하고 6g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맥시멈은, 박사님처럼 12g까지는 그렇죠. 먹는 네. 게 좋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당뇨 영양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많은 걸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비타민C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너무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 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